혹시 가상현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상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이 다고 애들이 현실을 살고 그 본질을 위한 하나의 툴로서 애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블리퍼 이야기를 했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맨날 영어 분위기 두 연수에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그걸 드리니까 바로 카톡 주세요. 밤 뭐 2시고 3시고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카톡은 받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너무 급하다면 굳이 초에 전화하시고 뭐 굳이 전화할 필요가 있겠지. 바로 여기 왕래에서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수 첫 번째 왼쪽 연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애기들 6명 모아놓고 진짜 맞았어요. 얼굴이 상당히 그 굳어있죠. 처음 연수를 해서. 근데 이제 요거 연수는 조금 볼만합니다. 비상에서. 제가 시청에 와가지고 가이드가 역시 가이드. 이 색감이요. 정말 인센트 다른 곡에 그림 채색과 정말 학교 몰랐고 실제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로봇이 한 3차 시점에 들어가 있어요. 이 로봇이 저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난 막 공유를 하는데 이 자료는 공유를 하면 안 된대요. 회사에 보고를 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한마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글거리니까 넘어가. 기술은 이 선생님의 모습을 실시간 매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연 선생님, 예를 들어 설현 선생님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선생님의 외모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은 여기까지 왔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표정까지 민감하게 매핑을 해서 알려줍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재밌는 점을 여기서 받치면 웃깁니다. 공룡을 봐보세요. 디지털 교과서 홍보 영상입니다. 공룡 보세요, 공룡.
소음을 줄인대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애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다 소음이 싹 나온 사이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 이거 뭐지? 학교 화단을 하는 신문인데 어느 특정한 학교, 우리 학교 화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만들었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매우 안 좋았던 거는 악기를 애들이 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리시버를 쓴다라고 상상을, 돈 많은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는 할 수 있어요. 연구학교는 애들한테 다 리시버 지원한대요. 일반 학교에서 리시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연구를 하는 식물이 컴퓨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개념까지도 헷갈려 버리게 되네요. 그렇지만 지도의 기록과 법내 알기 이런 것은 오히려 디지털 국가에서 선도학교에 계시는 운영을 계속 해주고 작년에 정보 우수상에 빛나는 여기 선생님께서 더 잘 더 첨언할 말씀이 계신가요? 아,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룡하고 다르죠. 이게 그 공룡인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애들은 의욕도 없어요. 애들은 실감이 안 나니까 선생님 그거 느끼죠. 애들 실감 안 나는데 투여해 봐라 해야 되는데, 근데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는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투여를 해요. 근데 일반 학교는 요거를 정말 좋다면 선생님 소문 듣고 왔어요. 애들 다 죽으면 애들 달라지면 당연히 다 하는데 아이스크림처럼. 근데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그 배움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만들고 선생님도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냥 편집 실력이 안 돼서 그냥 통째로 했는데 선생님이 예쁘게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쭉 이게 리뷰입니다. 보시면 되시고 이제 메이킹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10분이 된다는. 그래서 아까 그 메이킹 교육 인사이트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메이킹의 그 아버지입니다. Telling you over and over until I get you to believe it. That's all of us are makers. I really believe that. 메이킹 관련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 메이커다. We have this ability to make things, to grasp things with our hands. We use the words like grasp. Metaphorically, to also think about understanding things. We don't just live, but we make. 이거 끝나고 자연스럽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Well, I'm going to show you Maker Faire in various places. It doesn't come out particularly well, but that's a particularly tall bicycle, right? It's a scraper bike, it's called. They're from Oakland. And this is a particularly small scooter for this gentleman of this size. But he's trying to power it or motorize it with a drill. Right? The question they have is, can I do it? Can it be done? Apparently it can. So makers are enthusiasts. They are amateurs. They're people who love doing what they do. They don't always even know why they're doing it. We have begun organizing makers at our Maker Fair. There was one held네, 여기까지만 네, 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 요쪽을 보면 요쪽 옆에 그런 게 있으니까 물어보셔도 되십니다.